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6시간 한 거 복습 좀 해 보셨나요? 복습하셨어요? 예지 씨? 복습해 봤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어서 무역 계약 조건 우리 결제였나요? 선적부터 할 차례죠. 무역 계약의 제조건 선적 조건부터 해서 마무리 짓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CISG 신도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전에는 네, 1권을 할 거고 네, 2권은 오후부터 아마 진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네, 포장 조건까지 했고요. 오늘은 111페이지, 1권의 111페이지에 네, 선적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 조건이라고 하면 뭐 언제 선적할 건지 아니면 뭐 지연 선적이 발생한 경우에 네,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네, 계약상에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의의를 가볍게 볼까요? 선적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선적항 에서 우리 선적항, 양육항까지는 다 아시죠? 네, 선적항은 셀러가 있는 수출 국가의 선적항이고, 네, 양육항은 바이어가 있는 네, 그 수입국의 양육항이죠. 지정된 선적항에서 지정 선박의 물품을 적재하거나 운송인 등에 인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적 시기, 선적 장소, 인도 방법 등을 정한 조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적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 환적이라는 거 이따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분할 선적, 할부 선적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자세한 내용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괄호 2번 선적, 쉼멘트의 의미가 뭐냐. 선적이란 개념은 본선 적재, 여기 영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Loading on board라고 되어 있죠. 선박에 물품을 적재시키는 것, 본선 적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선 적재라는 용어는요 운송의 방식이 해상 운송일 때 본선 적재라는 방식이 쓰여요. 본선 적재라는 용어가 쓰이고요. 네, 발송 같은 경우에는 복합 운송인 경우에 발송의 의미를 네, 쓰고요. 운송을 위한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항공 운송일 때 선적을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네, 운송을 위한 인수, accepted for carriage, 그 다음에 우편 수치는 뭐겠어요? 뭐에 대한 운송일 때? 우편물 운송일 때. 다음, 수집 및 수집. 수집이라는 거는 픽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DHL이나 FedEx처럼 특송 운송 있어요. 특송물. 특송물 운송 시에, 특송 운송 시에 네, 그 선적의 개념을 수집이라고 하고요. 다음 수탁, taking in charg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복합 운송에서 쓰이는 네, 선적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괄호 2번에 뭐 다양한 이런 선적에 해당하는 이런 용어들은 UCP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UCP 19조부터 25조에 근거해서 네, 각각 운송 수단마다 선적을 네, 좀 다른 용어로 쓰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선적 시기는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볼게요.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특정 조건. 자 보시면 니은의 단월 조건이라고 해서 March shipment라고 하면 선적을 그냥 3월 중에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디귿 연월 조건 March, April이라고 되어 있는데 March, April shipment라고 하면 3월부터 4월까지의 선적하면 되는 거고 다음 특정일 이전 선적 조건 이거를 가장 많이 쓰이죠. 계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인데 Shipment shall be made before May 네, 15th, 2001이라고 되어 있죠. 2001년 5월 15일 이전까지 선적을 해라 라는 거. 그래서 특정일 이전 선적 조건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네, 미음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이후에 특정 기간에 선적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within 60 days after receipt of LC LC의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선적을 해라.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리을과 뭐 니은이나 리을 정도 리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보다 3번이 더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즉시 선적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즉시 선적 조건 뭐겠어요? 이런 선적 시기에 대해서 여기 이런 표현들 immediately, 즉시, promptly, quickly, as soon as possible, but at once, without delay 이런 용어에 조건을 붙이는 거는 UCP 상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 상에서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실게요. 그래서 우리 선적 조건 앞에 선적 시기에 관련해서 뭐 immediately, promptly, quickly, 뭐 as soon as possible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면 네, 무시한다의 주체가 뭐냐라고 하면 은행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네, 무시한다. 심사 서류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은 그냥 무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즉시 선적 조건까지 받고 넘어갈게요.